형님 여기. 아 이 사람. 예, 사수예요. 사수가 아니라 대표인데. 아 대표님이세요? 네 왜요? 잠시만 얘기 좀 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 친구가 환불을 자기가 못한대요 직원이랑. 이 친구가 허위를 한 게 아니라 다 위에서 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킨 거잖아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뭐 지가 알아서들이 알아서 파는군요. 왜 서로 아니랍니까? 뭐 애들이 뭐 애도 아니고 무슨 애던데요. 20살밖에 안 된 애를 그냥 포위시켜가지고. 20살이 어떻게 어린애예요 성인인지. 뭣도 모르는 애들 그냥 붙잡아서 야 이거 사기쳐서 이거 팔아라. 사기쳐서 팔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파는 방법도 있으니 이렇게 할 거면 네가 책임지고 해라 이거죠. 아 그럼 책임을 그럼 누가 질 거예요? 책임이 뭐 파는 사람이 뭐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누가 팔았는데? 아 내가 팔았어 쳐? 예 내가 팔았냐고. 아, 본인이 팔았다며. 네가 판 거 아니야 X 새끼야. 저 차는 제가 판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왜 나와 있냐? 일도 안 하고? 아 저 형님이 환불하라고 시키셨잖아요. 사무실 들어가 있어. 씨 새끼야. 소리할 거야. 빨리 꺼져. 하고 싶어. 꺼지라고. 진짜 궁금한데 왜 이렇게 당당해요?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사기를 쳤는데 나 이렇게 당당한 사람 나 처음 보네 진짜로. 아니 제가 무슨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 사기를 쳤잖아요. 허위 매물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 허위가 아니다? 네 저희는 허위를 안 해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허위를 해요. 그러니까 시국이 네? 이 시국에 허위를 당신같이 하는... 허위를 잡고 다니는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누가 허위를 해요 지금 무서워서. 아니 근데도 하잖아요. 그래도 돈이 되거든. 제가 허위 해봤어요? 어떻게 네? 알아요? 아, 저 해봤어요 예전에. 해봤어요? 예, 해봐서 다 아는 거예요. 허위 하신 분이 더 허위를 잡고 있는 게 제일 웃기긴 하네. 나는 이제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아직 이 바퀴벌레 마냥 아직 계속 살아서 꿈틀꿈틀 되는 게 난 너무 역겨워서 이걸 하는 거예요. 다행히 허위를 저보다 저도 못해와서 모를 수도 있는데 허위는요 자랑이시네요. 예, 저보다 못하는 새끼가 날고 기니까 너무 웃겨요. 에이. 많은 공업사한테 에포지 떼주면서 사장님 좀 이거 아무 무사고로 좀 써주세요 해서 그냥 무사고 처럼 해가지고. 증거 있어요? 제가 그랬던? 예,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 본인이 준 성능 기록부랑 진짜 제가 공업사에서 뗀 성능 기록부랑 달라요. 네, 잘 봐요. 예. 저희가 공업사 성능 기록부 떼왔어요. 차 말짱했어요. 네. 이제 손님이 차를 탔겠죠? 예. 타고 나서 또 공업사 가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된다? 그게 저희 잘못이에요? 당연하죠. 본인들 회사 차는 다 그 공업사에서 썼더라고. 근데 그 공업사가 문제 있는 공업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공업사랑 뭔가 건덕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찰서 가서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아 그거 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받는 게 맞는 건데. 네. 그 제가 무죄다. 그러면 제가 대신 받을게요. 뭐 아까 간 직원분 내가 스토킹도 하고 막 따라가고 막 그거 내가 받을게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받을 테니까 경찰서 가서 똑같이 얘기해서 본인이 그 죄를 받으세요. 허위에 대한 죄. 가요 그럼. 어딜요? 경찰서 가자고. 가요. 가요. 진짜 당당하시네요. 와 이런 허위 사기꾼 새끼들 내가 진짜 오랜만에 언제 왔다고 새끼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도 다 신고하세요. 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 그런 거 내가 신고를 하는 건 그냥 네. 신경을 쓰지 말라니까요. 짜장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따로 말 안 해도 돼요. 예. 네. 뭘 자꾸 짓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짓거리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깡패예요? 아니 깡패가 아니라 서로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요 여기. 아 얘가 그래서 가기 전에 저 커피 한 잔하고 가요. 편하게 먹으니까. 아니 뭘 커피를 먹어요. 저희 가면 조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약 축이고 가자고요. 내가 사줄게요. 아니 제 돈으로 제가 살게. 그러시든가 뭐 맘대로 하시고. 뭘 자꾸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 혹시 몰라서 항상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안 찍어요. 날 카메라 날 향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안 나오잖아요. 셀카 찍는 거예요? 보여 드릴게요. 셀카 찍는 거예요? 예, 쭉 찍고 있어요. 그냥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진짜로 오늘 11시부터 와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냥 좀 빨리 환불했으면 좋겠는데. 예. 차 해보셨다면서요? 예. 차 지금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환불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냐고요? 예. 뭐 저한테 이제 쉽게 되는 거예요? 예. 매수사 인적 상황을 그냥 저한테 보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환불해야 절차가 있는 거고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공업사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다시. 환불 이걸로 유튜브 찍어가지고 조회수를 돈 벌면 그만이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손해보는 거 감안하고 죄송한데 이거 아니에요. 영상 올릴 생각도 없고요. 영상 올릴 생각이 없는데 왜 찍지? 절 찍고 있어요. 지금 여기 찍고 있잖아요. 뭔 소리 하냐 자꾸. 헛짓거리만 안 하면 안 올려요. 무슨 헛짓거리니까. 그냥 환불해주면 안 올릴게요. 환불 지금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연락해놨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인정을 해요? 뭘 인정을 해요? 내가 무슨 허위를 했냐고. 처음에 본 차 있죠? 그랜저. 네, 네. 그거는 왜 거기 가서 왜 그 차가 없는 거예요? 나갔으니까요. 손님 오기 전에 나갔으니까. 그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요. 네. 그쪽 차가 아니라 대전 차던데요? 아 뭐 차주가 따로 있는 거니까.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꼬셔서. 아니, 차주가 따로 있잖아요. 꼬신 게 아니라 차주가 따로 있는데 나 어떡하라고. 뭐 이런 건 안 했는데 왜 환불을 하려고 하죠? 당신같이 유튜브에서 우리 이미지 망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환불 해준다고. 아, 내가 당신들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올려? 난 영상 찍고 있고 와서 헛소리 자꾸. 저보고 차 팔아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 차를 팔고 있고 중고차업도 하고 있고 허위도 당신처럼 예전에 어렸을 때 해봤고 근데 차를 환불하는 과정이 이렇게 차 환불하는데 그냥 쉬워요. 저희 달라요. 상사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상사마다 다르는 게 없죠. 당신이 쉽다고 다 쉬워요? 맨날 얘기해봐요. 환불 바로 되는 거 아니니까 뭐 기다리시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아, 연락 오면 내가 알지. 누구한테 연락이 오는데 당신이 대표고 당신이 사수라며 누구한테 연락했으면 누구한테 기다리라고요. 그거는 우리 회사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불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되면 한다고. 허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딴 식으로 차 팔아가지고 걸리는 것만 환불하고 안 걸리는 거냐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뭘 걸렸는데? 어느 누구가 와서도 차에 문제가 있다고 다 환불해줘요? 네. 아, 다 해줘요? 네. 환불 안 받을게. 왜? 안 받고 그냥 왜? 경찰서에 넘길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아니, 환불 안 받겠다니까. 아, 기다려보시라니까. 뭘 기다려요?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아, 환불 해달라고 와서. 환불 안 받겠다고. 사람 이렇게 귀찮게 해놓고서는 무슨. 당신이랑 말도 섞기가 싫으니까, 나한테 했던 멘트 그대로 경찰한테 얘기를 하세요. 너희 상사가 한번 좆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식으로 금방 떨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했다, 인정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태도가 X같네 진짜. 말도 안 되는 허위가 뭐냐면 하발을 300을 쳐남겼잖아요. 아니 안 역겨워요 본인은 하면서 소름이 안 돋나요? 아 뭐가 역겨워? 장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고 다니고 그럼 우리가 마진도 없이 차를 팔아야 돼? 그럼 장사 왜요? 내가 차를 왜 팔아? 아니 마진에 적당히 남겨야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이가 300원인데 3개에 1000원 파시는 분들은 100원 남겼으니까 그분도 사기꾼들이네? 그건 사기가 아니죠. 왜요? 똑같이 마진을 남겼는데? 그 사람들은 오이를 파는 거고 당신은 오이를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오이 고추로만 구라쳐가지고 오이라고 그냥 파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떻게요? 상태가 지랄이잖아요. 내가 성능 기록부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발을 50을 남기든 100을 남기든 뭐 1000을 남기든 그건 내 마음 아니냐고. 하발을 300을 남겼는데도 고객이 만족하면 사갔어요. 뭐가 문제죠? 당신의 그냥 혀놀림에 그것만 믿고 가서 사는 건데 그 혀놀림이 다 가짜였다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환불을 안 받을 테니까 그대로 그냥 경찰 가서 얘기하세요. 뭐만 하면 경찰이고 사건 접수 편하죠. 참 이렇게 좀 하는 거 그죠? 당신 같은 이런 사기꾼들. 잠깐만. 여보세요? 그거 환불해줘. 오케이. 그럼 환불 된대요? 환불해드릴게. 아니요 환불 안 받을게요. 환불 받겠다고 11시부터 와있었다면서. 아니요 환불 안 받을게요. 내가. 안 받을게요. 나도 받는 거는 아 이 사람이 갱생 가능성이 있다 그럼 환불 받고 진짜 훈방조치 느낌으로 나 풀어줘요. 아 잘못한 게 무슨 훈방조치를. 그러니까 이 마인드니까 네. 똑같이 환불 안 받고 도저히 내 손에서 안 된다 그냥 경찰 넘길게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결론은 내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안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아 예 팩트예요. 네. 예. 내가 나를 분명 환불 해준다고 했어요. 인정하시죠? 이것도 찍어요. 아 예. 예.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예. 나는 환불 분명히 혼자 했어요. 아 네. 당신께서 예. 환불 안 받는다고 하신 거니까. 저 이렇게 그 이유는 뭐 알아서 처리하시고. 너무 정직하시네. 예, 저는 원래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 맛있게 먹고 가세요, 그러면. 아 예. 저 알겠습니다. 가볼 테니까. 예. 예. 경찰 가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알았어요. 저 신경 쓰지 마.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까 그 환불 건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아니 뭐 그 저 사건 접수하러 지금 가고 있으니까 경찰서 가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사건 접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보니까 그 중고차 하시더만 그죠? 그 동종업계 핍박하면서 그렇게 더럽게 뭐 하는지 얘기. 저기요 같은 동종업계요? 동종업계란 말을 좀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더럽게 난 돈을 안 벌어요. 예? 진짜 기분 더러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너도 허위했었잖아. 왜 깨끗한 척이야 재수없게. 아니 저 허위한 거 아까 인정했고요. 그 허위의 피해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나 합의도 다 했고 난 더 이상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아요 당신처럼. 그냥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나 사건 접수 이거 할 테니까 그때 경찰서 가서 그대로 얘기하세요. 여보세요? 이거 아마 해보자 씨. 아 소설아. 예. 너 나 망하려고 작정했니? 아 형 근데 이거는 형님이 파신 차 아닙니까? 누가 걸렸는데?
그 유튜버 내가 걸렸어? 네가 쳐 나가서 왜 걸리냐고 X나. 형님 아니, 아니라고 딱 잡았다면 되잖아. 형님이 나가라고 하셔. 그러니까 나갔는데 내가 걸렸어? 네가 쳐 잡힌 거 아니야 X처럼. 잡히면 혼자 뒤지든가. 날 왜 부르는데? 진짜 제가 판 차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부르더라 이렇게. 아, 그럼 형님이 모른 척 하셨잖아요. 아, 네?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뭐 같이 뒤지는 걸? 아니 제가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형님. 해결 못 하면 씨발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네가 알아서. 내가 다 알려줬잖아 지금까지. 어? 아, 예. 내가 이거 폼이냐 씨. 폼이야? 아닙니다. 표정 족같이 짓지 마. 새끼야 너 족같으니까. 예. 사건 접수 들으면 어떡할 건데. 이 돈으로 환불 쳐가든가 그럼 생각 좀 하자 씨. 그러니까 네. 어? 이거 사건 접수되면 족 같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어? 알았지? 예. 하자 씨. 아유 씨. 개 X빨 새끼야.